미국 정부는 2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류 독감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에 1억 7,6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자금은 미국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에 사용된 mRNA 기술을 활용해 전염병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. 모더나는 필요시 조류 독감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올해 초 미국에서 젖소에서 H5N1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12개 주에서 135개 이상의 무리로 확산되었습니다. 현재까지 감염된 사례는 총 3건으로 모두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연방보건당국은 일반 대중에게 여전히 위험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